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용 네. 대표님 그 세대죠? 네, 맞죠. 선생 아, 돼지고리. 네네. 땡땡. 땡땡. 네. 네, 저희는 누구였지?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거긴 좀... 저거 아니야. 네, 메가스타디. 아유, 메가스타디 아니야? 한참 뒤죠 우리는. 아, 그래? 네, 메가스타디는 그 2000년대 아닙니까 그거는. 그 전에 하여튼 그냥 무슨 단과학원들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 그 선화라고 아주 그 인기가 일타? 네? 일타? 아니 그 학생이 이쁜 학생이 있었어요. 이란 김선화라고. 아, 아주 그 사슴처럼 수위 조절, 수위 조절. 아니 그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뭐요? 아, 정말 그 참 사슴 같던 그 눈망울. 어허. 기억이 납니다. 아, 기억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도 뭐 옛 추억이 자꾸 젖어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미후의 얘기를 한번 미래를 보여주세요. 미래를 보이세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고 근데 그 전에 물가는 많이 올랐고 이게 잘 매치는 안 되고 상황 판단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요 상황부터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침 어제 이제 걱정하던 물가가 네. 걱정했듯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상치 네. 상회하고. 근데 이제 5%라는 숫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보기 좀 힘든 물가 수준으로 아, 생각하고 고점 있습니다. 고점 찍어버렸다. 네네. 아. 네. 그래서 4월 달에도 서프라이즈, 5월 달에 뭐 기저효과 포함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네. 6월부터는 플랫 내지는 둔화입니다. 7월은 저희가 보기엔 확실히 둔화고요. 네. 전월 대비 뭐 강하게 상승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 하여튼 뭐 금리 얘기는 너무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혹시라도 더 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퀸 네. 금리 아 좀 물가죠. 물가에 대해서 네. 일시적이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다시 하향 안정됐고.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채권 시장을 저 김태용 대표님도 아시죠. 이 정도면 사실 며칠 상한가 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채권 시장이 상한가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채권에 대한 그 감은 좀 없잖아요. 네. 아유, 그러니까 뭐 채권 금리가 1.6대에서 1.4대로 왔다는 건 그냥 채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야, 상한가 먹었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CPI가 저렇게 5%가 오른 상황에서 됐으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복귀해 보면은 3, 4월 달에는 네.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간다고 이제 시장의 조정의 빌미 뭐 이런 네. 걱정들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4월 달 이제 물가 보시고 네. 4월에는 물가 걱정 막 계속했던 거잖아요. 계속했죠. 네. 한 두어 달 동안. 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걱정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물가 걱정 끝났어요? 와 씨. 예. 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물가 걱정은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잠깐 뭐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천천히 해보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물가도 요새 너무 전문가분들이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네. 이번에도 물가 5% 올라갈 때 기저효과 외에도 네. 이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뭔가요? 의류하고 교통하고 중고차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사실 중고차가 제일 컸어요. 거의 3분의 1을 기여를 했거든요. 7%대 네.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또는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보시면 아니 중고차가 좋아서 삽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냥 계속 중고차만 살까요? 그렇지 않. 그거는 아니지. 네. 지금 이제 병목. 신차가 없으니까 대기 타도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중고차라도 막 사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뭐 길어야 3개월 안에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은 네. 반도체 회사들도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도 열심히 네. 다시 가동을 하고 있어서 네. 7월이면은 풀 가동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틀려도 뭐 한두 달이고요. 네, 그래서 신차들이 다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식의 이제 중고차 가격 폭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예. 뭐 둘째로 또 의류를 볼까요? PC 같은 경우는 의류 상승폭이 굉장히 높죠. 많이 커졌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사실 재난지원금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예, 그 돈으로 뭐 1,300불 찍어준 돈으로 그냥 의류를 소비를 좀 강하게 했던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옷을 계속 산다 이렇게 보면은 물가가 뭐 6개월 뒤에도 걱정이고 이런 건데 제가 왜 이거를 보냐면은 제가 저축률을 항상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저축도 저번 시간에도 와서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예. 4월 달에 저축이 거의 6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돈 찍어주고 네. 그리고 6조 달러하고 그 다음 달에 저축이 떨어진 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8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다 좀 소비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3조 달러가 어디로 간 건데 네. 이제 통장 들어오자마자 네. 한 달간에 3조 달러가 싹 없어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했거나 네. 뭐 옷을 샀거나 내구재를 샀거나 소비재를 샀거나 차를 샀거나 네 차를 샀거나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강하게 들어온 달이 이제 네. 5월 달하고 네. 6월 달에 이제 조금 영향을 있겠죠. 근데 5월 달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네. 페드가 보기에는 연준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돈을 이렇게 쏴줬으니까 그것은 효과가 굉장히 큰 거고 이 네. 부분들은 차차차 스무드 아웃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김태웅 대표님 말씀은 연준을 믿어라. 아, 연준이 네.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의심했냐. 네. 아, 연준이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하고 연준이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얘기해 준다며.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사실 그쪽에 대한 스터디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생각보다는 높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네. 높은 것 때문에 압박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아, 그래도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인 거지. 좀 일시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왔다가 네. 이렇게 약간 둔화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아마 6월 7월 달부터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의류 물가라는 게 예를 들면 자동차는 뭐 알 것 같아. 대충 뭐 중고차가 뭐 소나타가 2000불하다 2200불하면 그게 올라간 네, 걸 텐데 네, 네, 네. 의류는 네. 이게 100불하다가 똑같은 걸 150불 하면 이게 50% 오른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옷을 10만원치 사다가 15만원치 사면 그게 물가가 오른 거예요? 물가는 서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저 물가 CPI에 들어가는 게 460가지인가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월세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값 해가지고 그 무슨 다 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다 뭐 음식료도 있고 숙박도 있고 네.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일이 다 서베이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의류에도 좀 정확히 미국 체제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티셔츠가 있다. 그러면 그 서베이를 한다고. 그 티셔츠가 얼마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게 물가. 네. 많이 산다고 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서베이 지표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무슨 옷들이 가격은 올랐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를 더 안 하고 저 그러진 않나? 소비를 더 안 해서 소비를 했으니까 물가가 올랐겠죠. 네. 두 개 다 영향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네. 두 개 다 네.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아, 너무 어렵네. 근데 어쨌든 그 저 물가에 대한 판단을 아주 명료하게 해주셨는데 네. 아, 어제 모실 걸 그랬네. 어제 모실 때 물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딱 그 어제 해서 우리 히트 친 건데 네. 나온 다음에 아 근데 우리가 뭐 어제 섭외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섭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반대쪽에 성장이라든지 매크로 이 펀더멘탈에 대한 지표 또 봐야 되잖아요. 이건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4월 말에 왔나요? 하여튼 그때 이제 너무 자세히 그 제가 분석을 이렇게 GDP 분석도 하고 이렇게 네네네.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혹시 차트를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이 자료가 되게 시기적절한 자료인데 뭐냐면은 그 연준 중에서 캘리포니아 연준이 있습니다. 예, 이제 리서치 강한 데인데 이제 그쪽에서 그 6월 3일 날 Fed Views 예.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예. 경제 분석을 해서 이제 올린 건데요. 이 자료를 그냥 보시는 게 제일 그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장기 시계열인데 21년 여기 선 거져 있는 거 뒤에서부터는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CPI 5% 나와가지고 굉장히 와 이랬잖아요. 결과적으로 GDP도 마찬가지거든요. 12%대 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이제 GDP가 확 튀었다가 뭐 3분기도 아마 7%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기저효과 없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에 복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쪽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은 네. 이것도 이제 캘리포니아 연준이 이제 이제 예측을 한 건데요. 보시면 22년 이렇게 거기 포캐스트 뒷자리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확 튀었다가 이렇게 네.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확 튄 고점이 지금 요 무렵이군요 보니까. 예, 요 무렵이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저는 5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6월도 뭐
세긴 세겠죠. 그렇지만은 5월만큼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것도 네. 이제 떨어지는 물가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장기적으로는 물가 이렇게 압박 요인이 돼 있으려고 그러면은 완전 고용부터 돼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맞아 슬라이드 저 네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네. 맞아 다 보여드릴게요. 네. 고용 쪽도 좀 볼까요? 고용 쪽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차트가 있는데 오른쪽 차트는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네. 이 정도 고용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점선이 네, 이제 점선이 예상선이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한 상황이 거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니까 실업자 980만 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보기에는 500만 명 밑으로 떨어져야 이제 고용 정상적인 고용에 해당이 된다. 네. 그 아직 멀었다. 예, 그래서 500만 명 정도가 더 고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제 월 얼마씩 고용이 되고 있는지 보니까 평균을 보니까 연초 이후로 한 48만 명씩 고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네. 뭐 저번 달에 55만 명 뭐 이렇게 쭉 해서 네. 평균 내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한 10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네. 신규 고용이 그렇다는 신규 고용이 네. 아.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 게 네. 그 다음 장 볼까요? 그 다음 장 보면은 바로 보여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드가 생각하는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완전 고용이 4% 네.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3,800까지 갔었던 것 같고 거기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2022년 넘어가요. 거의 2022년 중후반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50만 명씩 신규 고용이 되더라도 네. 그래도 1년 걸린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복귀하는데 그렇죠. 네, 그때부터 네.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동성 축소라든지 뭐 네. 테이퍼링이라든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비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 과열이냐 속도를 네. 늦춰야 되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네. 헤드가 예를 들면 이제 조정 경기를 한다고 칠게요. 조정 경기를 한다고 치면은 예. 배에서 뭐 8명이 이제 타서 그 다음에 속도가 너무 빨리 가면은 이건 과열이고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가면은 조타수가 더 노를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을 치거나 뭐 수신호를 주잖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헤드의 역할인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8명이 타야 되는데 6명밖에 안 타고 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과열을 논하고 이럴 때가 아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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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페드가 판단하고 이거를 금리를 올리고 어느 정도 네. 올려야 될지는 아니 다 이제 배 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벌써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미세 조정인 정도인 거지. 네네. 네. 그 표현은 저 김 대표님이 생각해낸 거예요? 예, 네, 어제 자다가. 아, 네. 확 와닿네. 네. 아, 그 거북선 이런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북선. 파도까지. 패드잖아, 패드. 아, 패드. 국내 표현으로. 정 대표님, 패드 네? 얘기하는데 거북선 하면 약간 좀 그렇죠. 아 근데 그 코로나 때 15%까지 실업률이 치솟았었어요. 네. 와, 어마어마했었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실업률이 물론 좀 더 우리도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미국처럼 이렇게 3.5 뭐 이 정도 가다가 갑자기 15까지 올라갔었군요. 아 근데 너무 또 낙관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또 오잖아요 FOMC. 네. 요것도 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FOMC가 사실 중요해요. 중요해서 저희도 이제 시장이 올라가냐 또는 떨어지냐의 변곡점은 그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네.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일단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또는 뭐 언급은 있겠죠. 예, 언급은 분명히 있죠. 그래가지고 예.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12월 말이나 뭐 또는 연초 이렇게 예. 얘기를 할 것 같고 예. 얘기를 안 해주면 악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차라리 언제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라는 거 얘기보다는 어쨌든 예. 뭐 다음 미팅에서 우리가 패드 그 이제 그 테이퍼링을 언제로 결정하겠다 정도까지는 네네. 얘기를 해줘야 시장이 오히려 올라갈 것 같고요. 시장이 싫어하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네. 네. 불확실성인데
지금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몇 개월간 계속 시장에서 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만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지겹거든요. 네. 네. 지겨워요. 그래서 테이퍼링 빨리 테이퍼링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논의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겨우면 어떻게? 근데 저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테이퍼링이 나쁜 거냐? 네.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아, 네. 어느 정도 정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테이퍼링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1200불씩 이제 1200억 달러씩 이제 사주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지금 그중에서 모기지가 400억 달러일 텐데 네. 지금같이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렌트 올라가고 이런데 모기지 네. 채권 사줄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정상화됐는데 뭐하러 사줍니까? 그러면은 빼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말에 테이퍼링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걱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테이퍼링은 이제 슬슬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비유하면 환자가 알약 6개 먹다가 아, 또 건강이 많이 회복됐으니까 4개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걱정하는 거죠. 내가 4개 먹고 야 다시 아프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 오늘 비유 빵빵 네. 터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네. 테이퍼링을 이제 빨리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마이크 네.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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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네. 듣는 분들이 조금 이게 멀어져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이제 말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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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소리가 큰 것 같아가지고 약간 떨어졌는데 아, 예.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테이퍼링을 걱정하는 건 사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제 저도 그래서 과거도 이제 좀 과거에 이제 첫 금리 인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옛날에 테이퍼링이란 게 없었으니까 QE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은 첫 금리 인상이랑 똑같은 거고요. 예.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88년, 94년, 99년, 2005년, 2015년, 16년에 첫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첫 금리 인상했을 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복기해 보시면은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요? 아, 첫 금리 인상할 때는 예. 무조건 빠졌고요. 예. 예, 빠졌는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기준 S&P 500 기준으로 한 8% 내외에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한 12% 내외에 빠졌습니다. 예.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더 빠질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는요. 뭐 88년 옛날에는 사실은 페더도 되게 미숙했어요. 예.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너무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 폴 볼커가 이제 과거에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94년도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확 빠져나가가지고 예. 멕시코 위기라든지 아시아 위기까지로 러시아 모라토리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페드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실수나 이런 것들을 페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엄청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했었습니다. 그렇기 제가 때문에 제가 볼 때 페드의 실력이 아마 전후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엄청난 거 지금 한 거지. 네. 예를 들면 저 2008년도 그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학력고사 본 거야. 네. 그죠? 그렇죠. 그걸 네. 넘어왔기 때문에 네. 아이, 수학 문제 갖고 와봐. 야 이거잖아.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네. 하나 비유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이제 좋은 비유시고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있었던 2013년 이것도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은 사실은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준이 먼저 얘기 꺼낸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계속 야 테이퍼링 해야지 하는 거야 어떡할 거야 뭐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 연준은 이제 천천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있을 테이퍼링이 과거로 치면은 첫 금리 인상이랑 비슷한데 그러면은 그때 8% 10% 빠질 거냐 네. 그렇게 안 빠진다는 거죠. 예고를 충분히 했고 네네. 시장에서도 알고 있고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모르는 게 확 나왔을 때 쇼크가 나는 거지 지금처럼 많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이런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빠져봐야 한 5% 내외 미국 기준으로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러면 과거에 이제 8% 지수 빠졌으면 엄청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올린 게 아니라 8단계씩 보통 올려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네. 그런데 이거는 55년 이후부터의 블룸버그가 리서치한 통계인 건데
과거 55년 이후에 모든 걸 분석해 봤을 때에 6개월 뒤에 첫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뒤에 평균 4%대의 주식 상승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또다시 6개월 뒤에는 5%대의 주식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처음을 하던 테이퍼링을 하던 3개월 6개월 돼 있으면은 다 플러스 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혹시 이제 아까 완전 고용 3.5%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연준의 목표가 3.5%는 이건 확실합니까? 아,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전으로 우리는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 5% 정도 실업률이 이제는 뉴노멀이야. 요 정도만 하면 됐어. 이게 이제 우리는 완전 고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3.5를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우리는 3.5가 무조건 지상 목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우 고맙습니다. 예, 네. 옛날에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4%가 완전 고용으로 배웠어요. 네.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런데 그 이제 4%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4%까지만 가도 이제 연준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고용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고용 회복이 더딘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자들은 그냥 PPP 프로그램 받고 이제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나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9월 말에 끝나요. 9월 달에 끝나니까 그 이후로는 복귀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더가 생각하는 이런 고용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니까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 실업률 산정할 때는 안 들어가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직할 의사와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직업을 못 찾는 사람들이 실업자고, 아, 나 일 안 할래요. 구직 활동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 안 들어가요. 아니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실업급여 구직 아니, 활동 실업급여 받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 활동 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실업률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 있지. 나는 안 나간다고. 아, 아예 나는 안 하겠다고. 그걸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네. 네. 실제 이제 신규 고용으로 계속 보고 있고 실업급여 청구를 주간으로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이유가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는 의미 있는 금리 레벨은 그럼 얼마입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 아, 금리 레벨. 네. 지금 이제 1.7몇 뭐 가서 쇼크 줬다가 1.4로 후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빅스도 보니까 10% 이상 빠졌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공포지수.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데 결론은 저는 한 3%까지는 갈 수 있다. 가도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기차를 내리지 말자. 왜냐하면은 2018년에도 이제 금리가 3% 이상 머물렀던 적이 한 6개월이나 돼요. 네.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연말까지 3%의 수준에 있었고 3.2까지도 찍었습니다. 미국 주식 금리가. 네. 그때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언제 빠졌냐? 페드가 금리를 8차례, 7차례 올렸을 때부터 주가가 빠졌을 거예요. 2018년 말부터 주가가 한 1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3% 갔다 그래 가지고 바로 주가가 대세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경기 상황을 또 봐야죠. 네네. 3%까지 3% 가긴 가겠습니까? 뭐 감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안 좋죠. 안 좋은데. 가면? 네. 네. 아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을 해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 부담,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 가는 데는 한 2년은 걸릴 것 같고요. 예. 예, 적어도 2년은 걸릴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기 상황을 같이 보면서 그렇죠. 그럼 뭐 2% 후반에서부터 미리 뺄 수도 있는 거죠. 3% 가려면 지금 몇 번 올려야 3%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라는 게 시장금리 지금 1.4잖아. 1.46 정도 되잖아. 이게 3% 가려면 미국 채 금리가 3%로 만약에 1년 내지 1년 반 내로 간다. 그럼 저는 주식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예. 예, 저는 예. 진짜 그럴 것 같으면은 살살살 빼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또 아, 진짜 3% 안 갈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하는 겁니다. 금리 같은 대표님. 것 때문에 다 떠나려고만 하고 대표님 네? 3%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금리 3%는 주식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금리 3%는 당분간은 가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2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실업이 완전 고용이 되고 금리도 2% 후반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의 조정들은 다 마이너한 조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 시장 걱정은 좀 덜 하시고 오히려 섹터나 뭐 종목에 대해서 좋은 건 계속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끄러운 건 너무 걱정해가지고 지금 그거 걱정하다가 되는 종목들 엄청 놓쳤죠.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나오셨죠? 두 달 되셨나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 그 초여름에 랠리를 기대할 만하다. 네. 근데 대부분 초여름이 6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나와서 6월이 걱정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김태웅 대표님은 초여름 랠리를 기대할 만하다 그랬는데 전혀 반대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요. 네. 금리와 물가, 페드의 네. 테이퍼링.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초여름이라고 했냐면은 네. 이제 15일, 6월 15일 날 FOMC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 무슨 얘기 하는지는 보자. 네.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랠리를 할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빨리 되는 게 좋은데 네? 테이퍼링 시기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 펀더멘탈을 볼 거거든요 기업 이익하고 네. 기업 이익을 보는데 2분기 기업 이익이 실적이 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네, 지금의 모든 재고 지표나 뭐 어떤 지표들을 소비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도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기업에 다시 포커스하면서 지수가 신고가를 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한국 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신고가 쳤어요 오늘. 오늘 네, 새벽에. 미국은 뭐 S&P 500 쳤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름 네. 이후에 슬슬 저 바람 불 찬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가을. 예. 네. 아, 그거는 여름장 이후. 예. 네, 그거는 사실 지금 이제 막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너무 미리부터 예. 이렇게 초치기는 싫어서 그때 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매크로 경기 지표는 사실 약간 픽아웃 하는 게 3분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랠리를 하면은 뒤에 발견해서 추격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랠리가 있고 네. 랠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챙겨야 되는 랠리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약간 후자 쪽일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 3분기 매크로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네, 큰 걱정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그렇고 기업 실적도 지금 계속 매분기 서프라이즈인데 이제 1년 내내 서프라이즈 했으면은 3분기부터는 이익이 이제 서프라이즈 폭은 둔화 좀 될 수도 있어서 실적은 좋은데 그 서프라이즈의 네. 강도가 약해진다. 그렇죠. 네.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그만 당할래 이러면서 좀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한 방에 쭉 뻗어가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전략은 그때 한번 다시 보시죠. 아직은 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월 달에 네. 모셔가지고 네. 그때 여쭤봐야 되겠네. 그 요즘에 우리나라 그 경기 민감주 이런 것도 외국인이 많이 좀 판다고 그러던데 혹시 우리 경기 피크아웃 했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한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닙니까?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출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경기 선행 지표에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수출 지표를 넣고 보잖아요. 네. 자기네 10개 항목 중에 그만큼 중요한 국가고 그만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네. 중간재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예.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금이 자산 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일단은 코로나로 해서 회복하고 있는 미국 먼저 네. 아메리카 네. 퍼스트 다 사고 그 다음에 뭐 물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그 다음에 이머징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한국 경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는 건 아니었다. 그렇죠. 네, 5월 왜냐면, 매도가 굉장히 많이 10조 팔았거든요. 네. 5월에. 사실 이제 한국이 주가가 올라가려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같이 이런 시가총액 1, 2, 3, 4위들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이 그렇게 팔고. 거기다가 이제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올라갈수록 환매가 나왔거나 아니면 연금 같은 경우는 팔아야죠. 전략적 자산 배분 때문에 예. 팔았던 것들이 예. 여태까지 보면 40조가 넘거든요. 예. 기관 외국인 다 합치면 예. 거의 50조 됐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어떻게 버텨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 코스피가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잖아요. 동학개미든지 엄청난 그건, 화력을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쏟아내는데도 만약에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걸 다시 사기 시작하면은 아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랠리라고 생각하는 게 썸머 랠리가 썸머 랠리가 그것도 일정 부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보시면은 기관은요 매도를 어느 정도 멈췄어요. 멈췄어요? 네, 멈춘 것 같아요. 더는 못 팔아 이제. 이제 제일 많이 판 데들이 이제 연기금융이잖아요. 근데 네. 그쪽에서 자산 배분의 전략을 조금 바꿔줬잖아요. 감사하게. 네. 그래서 이제 바꿔주신 덕에 네. 이제 안 나와 이제 연금 이제 취 보시면은 그렇게 안 큽니다. 과거처럼 못 나와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조금 잡아놓고. 네. 근데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머징에서 돈이 약간 들어오는 플로우도 좀 보이고 있고요. 바로 그냥 계속 주구장창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기업 실적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네.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가 굉장히 증가율이 크거든요. 네. 2분기 대비. 예예. 예.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뭐 12조 정도, 뭐 11조에서 12조 사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컨센서스가 한 11조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3분기는 14조에서 15조 사이입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15조면은 거의 40%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고 예. 그 동안에는 사실은 미리 올랐어야 돼요. 삼성 올랐어야 네. 올랐어야 되는데. 네. 반도체 가격도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근데 그 수급 때문에 못 올른 거예요. 공매도? 아, 공매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도 때문에 이제 갑니다. 못 올랐고 그래도 지수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정유, 자동차, 경기 민감주, 소비 민감주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계속 좋습니까? 네, 계속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번에는 좀 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까지 갑니까? 예, 추가까지 네,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그 성장주 쪽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기술주나 또는 뭐 인터넷 이런 얘기가 아주 최근부터 좀씩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쪽도 붙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붙을까요? 예. 네. 인터넷도 인터넷? 뭐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네, 네, 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신고가가 났는데. 네이버도 이제 어제 처음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제 네이버도 네. 가는구나. 네. 근데 네.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가야지. 기업 실적들이 저희는 기업 실적의 네. 근간에서 모든 판단을 많이 하는데 네. 네이버가 2분기 영업이익을 어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네이버는 타격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고 네. 작년에. 오히려 작년 더 좋았지. 네. 그렇게 약간 주춤했는데 아, 주춤해요? 네, 주춤했는데 죄송합니다. 40%대 영업이익 성장이 올해? 있습니다. 2분기예요. 아, 올해 2분기. 예, 아유, 2분기. 고맙습니다. 예, 컨센서스 기준. 그리고 카카오는 70%대 성장했습니다. 70%? 예, YOY로. 아,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거의 컨센서스 제가 그냥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이 성장하는데 60% 70%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컨센서스. 2분기니까 예. 6월 말이 안 예. 끝났잖아요. 예. 예.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네,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네. 올라가는 거 이거 갑자기 엊그제부터 이게 올려놓은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계속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네이버 너무 오래 쉬었어. 시장에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해운주 날라가죠. 뭐 철강주 좋았죠. 아, 네. 그리고 뭐 화학주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산업재랑 경기 관련주 예, 소재 산업재들이 예. 확 올라가니까 아, 그거 사느라고 예, 긴장이 생긴 거구나.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안 보고 있었는데 지금 가치주들이 확 아웃퍼폼하던 것들이 예. 많이 첫째는 많이 올랐다. 둘째는 그렇지. 사실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우린 지수도 지금 너무 높아요. 사실 너무 좋아서 너무 고점이야. 네, 이거는 지속되기 힘든 가격일 수 있어요. 지속은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자금들이 이제 다시 가야죠.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아. 물가도 걱정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 남은 건 FOMC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FOMC 끝나고부터는 성장주가 다시 네네.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찾아올 거다. 네, 이렇게 아니 정프로 네. 네? 지금 무슨 저 종교 집회 왔습니까? 계속 이런 거야 계속. 아 써머 이즈 커밍이에요. 네? 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아니 그 후렴구입니까? 추임새입니까? 아니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아니, 혹시 너무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밸런스 좀 잡아주십시오.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 그럼 이제 네. 그 정유 자동차 뭐 경기 민감 소비 민감 이쪽도 뭐 나쁘진 않고 괜찮지만 여기 추가로 성장주 다시 보자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성장주 추가하자라는 추가.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늘 뭐 종목 적어도 두 개 이상씩은 가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치주에서는 좀 더 이렇게 소팅을 해서 압축을 하는데 압축하고. 여전히 정유주
네, 그다음에 경기 관련주에서는 저희가 자동차를 제일 좋게 봅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 업종이 저희 탑 섹터입니다. 탑 섹터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도 뭐 질문 주실 수 있지만 반도체도 여전히 잘 너무 힘드셨지만 좀 더 버티시면은 한 번은 있을 것 같다. 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네. 아, 왜 없어? 아니 얼마 전에 팔았어? 얼마 전에 저 그 기아 잠깐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안 가길래 그냥 팔았죠. 아. 근데 예상이니까 또 뭐 늘 맞을 한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자동차는 좀 뭐 나빴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동안 나빴었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안 좋았던 것들이 해소되는 것들이 뭐 차량용 반도체를 뭐 지겹게 들었으니까 그게 해소가 좀 될 거고. 그리고 마켓 시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차가 없으니까 가격 ASP랑 마찬가지인 인센티브는 계속 줄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있고 이제 Q 증가만 남았거든요. 생산량 증가. 이제 그게 입막했죠. 아. 리오프닝 주가 네. 지금 사실은 뭐 우리도 요즘 저 인터넷 보면 페이스북 가면 우리 백신 접종률 차트 막 나오잖아요. 네? 월드 뭐 재팬보다 쫙 네. 올라가는 편.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거의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거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예요? 여행주라든지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거잖아. 항공. 네. 네, 여행 레저 해서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계속 1분기부터 레저 ETF로 대응하시면 굉장히 레저 ETF도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레저 ETF가 있어서 그걸로 대응하시면 편합니다. 계속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레저 ETF 갖고 뭐. 계신 분들은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뉴스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8, 9월 달에는 뭐 여행 예약률 100% 초과에다가 뭐 없어서 못 가고 항공기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것들은 버틸 수는 있는데 여기서 뭐 쭉 뻗어가는 그다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년도 실적을 반영해도 그렇게 이제 싸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잘 그쪽에서 플레이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이제 주도주들도 그리고 또 못 오른 주가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응주들 네, 네. 네. 예, 그런 것들도 공략하실 시기다 이렇게 아, 공략해? 예, 예. 하, 여행주 ETF 하나 알려드려요? 여행주? 예. 종목 코드 28800 그 뭐예요? ETF예요. 여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여행주 뭐 면세점 이런 거 다 들어가. 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 저는 ETF는 못 해요. 왜? 아 저는 답답해. 저는 무조건 알지시고. 종목이야? 낚시 TV 이런 걸 해야 되나? 요게 그거네. 정적이... 타이거 여행 레저라고요. 예. 요거 있네요. 국내 ETF. 아, 타이거 여행 레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저? 종목으로. 근데 이거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면 요런 거 네, 얘기하는 그런 거죠. 거를 말씀드렸던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행 레저. 저도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저희는 뭐 추천 같은 거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좀 올랐네. 근데. 한 20% 올랐네. 여행 요런 건 좀 좋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다 갖고 계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그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기울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친구들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겠네. 그죠? 네. 반도체는 사실 이제 저는 반도체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그래서 반도체를 좀 세게 밀었는데 좀 많이 죄송합니다. 뭐냐면 요새 거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반성문 쓰는 거죠? 네. 반성문 쓰는 겁니다. 지금 빨리 쓰십시오. 빨리. 네. 반성문 말로. 쓰는데 아 이게 진짜 완전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네. 끈을 놓지 못했어요. 끈을 놓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오른 게 네. 있어요. 근데 변함없는 거는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지금까지 좋았고 예, 그리고 수급도 괜찮았고요. 예, 그리고 실적도 항상 상향 조정되면서 아까도 잠깐 삼성전자 이익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도 되게 견조합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주가만 못 오른 건데 주가가 못 오른 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약 50조 원에 강한 매도를
압박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 못 오르는 부분도 좀 큰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쪽에는 정말 좋아지지 않으면은 4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톤다운이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 좀 뻗어갈 때 못 뻗어간 게 좀 어쨌든 그거 결과를 맞췄어야 되는데 좀 못한 거는 제가 이제 반성을 좀 하는 편이죠. 아 근데 그 반성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 네. 거의 다 콕콕 찌를 그래도 하긴 해야지 질문을. 네. 자 반도체가 쇼티지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네. 작년 예를 들면 2, 4분기, 3, 4분기 아주 좋았던 매출들이 노트북, 태블릿, 또 TV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샀죠 이제 다 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 TSMC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야 오더 컷, 오더 취소. 아.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서버 업체 같은 경우도 야 좀 빠질 것 너무 많이 챙길 필요 있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해서 사실 거기다가 글로벌 유동성이 물론 이제 오늘은 금리가 좀 빠졌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제약을 받으면. 반도체 시황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 정점이 아마 그런 부분이 3분기부터 좀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네. 그리고 그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익의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네. 네. 3분기 이익이 좋고 그다음에 4분기는 이제 계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예. 이게 크게 훼손될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언택이 되면서 노트북을 많이 사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럼 내년까지나 계속해가지고 그 수요가 없을 거냐 또는 줄어들 거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고정가격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스팟은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 이 정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보던 것보다는 네. 톤다운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네, 그런 논리들도 맞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 소금 뿌리셨으니까 저도 그럼 자동차 약간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좋다고 보셨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 판매 잘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 미국 판매 잘 됐다는 게 잘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나 뭐 저 GM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생산 못한 거에 반사익을 우리랑 일본 회사들이 다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이제 신제품 저 신차들 쭉 잘 나오고 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좋을 게 없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뭐 아예 저 의미도 없고 유럽에서도 뭐 유럽의 저 많은 브랜드들이 신차 막 저 전기차 막 쏟아내고 있는데 오히려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내놨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자동차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업종 자체적으로 업종 자체 자동차 판매량 이 데이터들 많이 보잖아요. 네. 전체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혼자 그렇다고 독주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약간씩 더 마켓 시어가 늘어난 정도인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들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작하면은 이제 자동차 섹터 전체가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유럽이 이제 많이들 안 보실 수 있는데 유럽이 지금 소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유럽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세게 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자동차 쪽에 반영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처럼 유럽 비중이 높은 차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GM 포드 외에도 네. 현대차는 또 특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프로젝트고 네. 뭐 애플이 또 파트너를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동차는 산업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임박했다라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저희가 매출을 예측을 할 때 가격과 수량 PQ를 봤을 때 네. P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Q가 올라가는 게 임박했다라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핵심 부품 하는 애들은 같이 이제 좀 발굴을 하셔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 쪽
그 비중이 어떤가요? 저기 현대 계화는 예를 들면 신흥국? 예, 예를 들면 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왜냐하면 지금 그쪽이 지금 제일 늦게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뭐 5억 도준가 준다면서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풀리고 또 자체적으로 또 공급하고 그러면 사실은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한국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백신이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남미라든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안이라든지 이런데 하긴 아시아는 뭐 그렇게 아시아도 요즘 난리래더라. 태국 이런데. 뭐가요? 인도 태국 이런 데들 코로나가. 아, 코로나로 난리라고요? 네. 김원장 기자 얘기 들으니까 거의 난리. 그런 데들이 확 반등하면은 현대 기아차를 괜찮아요? 그렇죠. 네. 많이 좋아요. 인도 비중도 높고 이러니까. 네. 제가 이머징 정확하게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네. 30%는 될 것 같고요.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뭐 GM 포드보다 훨씬 좋겠지. 훨씬 좋죠. 당연히 네. 좋겠죠. 그러니까 나쁜 지역이 남아 있는 게 네. 이제 주식 시장 항상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빠야 올라갈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남은 것들이 이제 지적 잘 해주셨는데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리고 유럽 회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네. 부분들이 델타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골라요, 대표님은? 좋은 종목? 이제 다 이제 기준들이 있으실 거고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산업 중에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좀 고르는 편이고요. 성장하는 산업? 네. 네. 사실 뭐 기관 포트폴리오는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언더웨이 로보웨이스 많이 할 뿐이지 다 가져가는데 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을 빼놓지 절대 말자 이제 이런 게 네. 이제 저희 기관의 전략이긴 한데 네. 그런 거를 빼고 그냥 개인으로서의 종목을 제가 사면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성장하는 산업을 고르고요. 성장하는 네. 산업 네.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에서 뭐 1등주가 있잖아요. 가장 강한 놈. 예, 네. 제일 강한 뭐 주가로 보셔도 되고. 경쟁력으로 보셔도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런 회사를 고르고 세 번째로는 뭐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네이버만 쳐도 컨센서스가 분기별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 이상씩 YOY로 증가하는 기업을 고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나간 건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렇게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언제 피크아웃 하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일시적인 거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피크아웃 할 때에 고퍼를 받았던 애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피크아웃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들고 가기 위해서 그런 어닝 체크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은 성장 산업의 대장주의 어닝이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네, 20% 이상은 반드시 증가해야 된다. 카카오구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세 개 부합되는 게 카카오야. 왜냐하면 성장이지. 네 맞습니다. 1등이지. 네. 어닝 살아있지. 예를 들면 그런 거네. 네. 저희가 카카오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카카오 뭐세 시가총액이 뭐 엄청 커가지고 뭐 영향도 없나요? 하여튼 생각난 게 카카오란 말씀이죠. 하긴 뭐 하긴 3%에서 카카오에서 카카오 올랐다. 영광이다 영광. 삼성전자 얘기했다고 삼성전자 올라갑니까? 비슷한 거지. 네? 아 그렇게 성장 산업의 대장주의 이익 늘어나는 거. 아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안 되는 산업에서 골라 가지고 먹으면 많이 먹을 수는 있어요. 아, 네? 안 되는 산업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중하고 다른 길을 가면 보상이 크거든. 근데 확률은 굉장히 줄지. 안 되는 산업에서 1등주를 꼽는다. 1등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 대기하라. 오늘 전화오죠 그러면 대기하면. 제 얘기 이후로 자꾸 이렇게 정적이 좀 많이 흐르네요. 여튼 그래도 되는 산업으로 가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네. 5G 어떻습니까? 5G. 5G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다고. 아, 공부가 덜 돼 있다라는 뜻이 뭡니까? 저런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은 언어가 순화돼 있어. 그래 이제 방송이 끝나면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공부가 덜 돼 있다는 게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Deep breath. 한숨.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볼 때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기관들이 얼만큼 그러니까 다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섹터 비중보다 얼만큼 언더웨이트를 해놨는지도 좀 많이 봐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반도체,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런 IT 하드웨어랑 자동차가
좀 많이 언더웨이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지면은 급하게 채울 그런 좋아지네. 수급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외국인이 그 역할을 좀 해주면은 네. 사실상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마지막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아 되지 않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역할이야. 네. 마지막. 아 이거 언어를 잘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요거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딴 데 가서 뭐 그런 얘기도 잘 아니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낼 때 딱 그거 써먹어야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충분히 다 우리 대표님께 들었던 것 같고요. 아, 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네. 언제 또 오셔야 되나요? 7월 중순에 오셔야지. 뭐. 7월 중순. 네, 왜냐면 네. 찬바람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알아봐야지. 네. 대신 이제 그 사이에 급변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가면 한 분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 네, 전에라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자산운용사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건물에 계세요? 바로 길 건너잖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